와우,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랑 때문에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큰 파도가 치는 배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의 여느 날과 같이 하루 종일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마가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많이 기록하였으며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간략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있는 마가복음 4장과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자세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비유입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뿌린 씨앗이 곡식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씨앗도 뿌리자마자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과정을 건너뛰임 없이 잘 견뎌야 합니다. 말씀을 교육받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후의 자세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는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인한 순간적인 감동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돈이나 명예와 비슷한 무게 정도로 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함은 물론 그 어떤 것과 무게를 달아도 기울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오랜 시간 가꾸어 갈때 비로소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시밭, 돌밭, 좋은 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가시를 걷어내고 돌을 골라내며 열매 맺길 바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을 사랑하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큰 풍랑이 쳐서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며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그저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거의 죽을 것 같다며 예수님을 깨우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눈앞에서 대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밤에 풍랑을 뚫고 상한 갈대 같은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제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큰 풍랑 속에서도 피곤에 지쳐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밤에 그 풍랑 속을 뚫고 찾아가신 곳은 바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라사 광인, 그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포기해버린 처참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거라사 광인 그는 있음, 즉 빙에서 없음, 난 빙으로 가는 찰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과 피곤함 속에서도 찾아가 그를 다시 있음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제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노래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참 좋다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을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그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을 만드십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지만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이의 가족까지도 생각해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곳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 피곤하신 와중에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돼지를 하찮게 보시거나 돼지를 미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돼지 2,000마리와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는 당연히 사람이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포기한 사람,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는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돼지 2,000마리를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들판에서 노는 양들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나아가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당신의 몸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생을 통해 온 몸으로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이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가 속했던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쁜 일을 만드시려고 그 먼 곳을 피곤하신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여인에게 복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사역을 위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일은 이후 초기 교회에서도 전도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둘씩 짝지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틈 없이 복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모세의 기도에서 인용한 표현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가난한 유대 민중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무리에게 주라 명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합류하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우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이처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마태는 이때 일에 대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록한 반면,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을 체험하고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는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 사람들은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나왔으며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우리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만을 똑 떼어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밑줄을 쳐둡니다. 물론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일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 뒤에 숨어있는 사실, 즉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 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피곤하시면서도 왜 굳이 그 밤에 그 거친 바다를 건너셔야 했는지도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을 틈타 그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이 바로 오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예수님이 참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 8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무리를 떠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산헤드린 공회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파견하여 예수님의 허점을 잡아 죽이기 위한 모략을 꾸미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며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며 그들과의 논쟁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차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르반과 정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전통이 아닌 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크게 깨지고 난 후 그들의 힘뿐 아니라 헤롯 땅까지 동원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수로보닉의 여자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오십니다. 데가볼리는 헬라화된 10개 도시들로 이루어진 지방입니다. 갈릴리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와 함께 사람이 없는 곳까지 걸어나가시면서 대화 대신 마음을 나눴을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을 떠나 병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며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에바다라고 하신 것은 아람어 에파타의 헬라어 음역으로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로 마가는 에바다가 열리다라는 뜻임을 다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여느 때처럼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들에게 7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3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난번 오병이어 때처럼 오늘도 날은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굶겨 보내실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 무리들은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7병이어 기적 또한 그 배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굶주림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무리에게 주자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위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께 또다시 믿음 없는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떡 7개를 가지고 그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커져야 하지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요구를 들으시고 깊이 탄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이를 도리어 예수님을 잡을 올무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그 악한 세대를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다른 표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누룩은 부풀게 하고 퍼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커져야 하지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주의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캉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이 떡에 머물러 있음을 보시고 영적 무지를 깨우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손끝에는 긍휼의 마음과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세다로 가셔서 그곳에서 맹인을 만나 고쳐주십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일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지만 벳세다 맹인의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나온 기록으로 특히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유하시던 때와 달리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둘째,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셋째, 그에게 상태를 물어보셨습니다. 넷째,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이는 벳세다 맹인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까지 얼마나 천천히 조심조심 가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함께 걷는 그 사람의 발이 혹시 돌부리에 채이지 않을까,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지팡이가 친이 되어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으셨을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우리 예수님과 온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낫게 할 수 있으시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손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끝에는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성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처음엔 어릿어릿 뭔가 보이다가 마침내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며 좋아했을까요? 아마 기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는지 물으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하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범상치 않은 질문 한 가지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한 일반 대중들의 여론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했는데 놀랍게도 유명인사 3인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세례요한 같아. 예수님은 마치 엘리야 같아. 예수님은 마치 예레미야 같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누군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닮았다고 말한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장렬한 카리스마로 나타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고 말하며 불같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심지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더니 헤롯궁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소반에 올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 말 그대로 사람들은 멘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쇼크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전파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대립하며 갈멜산 전투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면서 엘리야 편에 서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갈멜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엘리야를 연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엘리야의 일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 여전히 회자되는 그런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밝히 드러냈던 강렬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엘리야 같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멍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에 메고 다녔던 나무멍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멍에를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나무멍에를 메고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무멍에를 순순히 메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무멍에를 메지 않으면 나무멍에 대신 쇠멍에를 메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나무멍에를 메라고 한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징계를 달게 받으며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쇠멍에를 메게 될 것인데 그 쇠멍에는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성전과 집들이 불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길거리에 어린아이들이 기절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나무멍에와 쇠멍에를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에게 왜곡된 율법 해석으로 인한 짓눌림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무거운 쇠멍에 대신 쉽고 가벼운 나무멍에를 메라고 말한 것이 공통점이었고 사람들은 그 점에서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에서 8장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굶은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도 먹여서 집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을 무슨 수로 다 먹일 수 있는가라며 현실론을 제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가 모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4천명이 먹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디서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신앙의 기적은 밖이 아닌 자기 안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고 그것을 내어 드릴 때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두 번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고 때로는 열두 제자들 가운데 세 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세 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합니다. 한 번은 변화산에서 또 한 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영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영광.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부활의 몸으로 변형됨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행에 대해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표현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태의 묘사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둘째, 마가의 묘사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셋째, 누가의 묘사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처럼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자 너무 놀라고 베드로는 엉겹결에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놀랐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갔고 엘리야는 승천하여 하나님께 간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함께 대화를 하고 있으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거의 정신을 놓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의아해하며 부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이 맞았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고난과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반면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서기관들과 무리들 앞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이는 어느 사람의 외아들로 간질에 걸린 상태였고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중에 서기관들과 논쟁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은 이미 그것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가르치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며
즉시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한계와 고민을 질문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으며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기도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와 모든 민족을 가르치십니다. 그 무렵 어느 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귀신 내쫓는 권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며 다른 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우리와 함께할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찍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자 이를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릴 것을 모세에게 말했을 때 모세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할 것과 모든 민족이 예수로 구원을 받게 될 날을 미리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였으며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귀한 사도들이 다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비교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한 말씀을 배우면서도 때로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매우 인간미 넘치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86일 통수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제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꾸짖고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런 어린아이들임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 질문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286일 마태복음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신 이야기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자리다툼하는 일로 예수님께 걱정을 끼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청으로 나오나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직접적인 간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치적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좇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 즉 섬김의 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논쟁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다섯 번째 포인트,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으나 거지 이맹인 바디메오는 거둬쫓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신 답은 그의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과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의 형편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 286일 마태복음에서 두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마태는 그 사람을 맹인이라고만 기록한 것에 반해 마가는 그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주위에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의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갑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너무나도 생생한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갔습니다.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았을 터이니 당시 소리 방향을 찾아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제사님에도 불구하고 겉옷조차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추운 밤에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살릴 방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는 예수님의 신성 즉 치유의 기적과 구원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사람들의 오해는 점점 더해집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갈 궁리만 하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도중에도 누가 더 큰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이 아닌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즉 누가 가장 힘있는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놀랍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차근차근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셨던 그 뜨거운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 통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최후의 사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최후의 사명,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마가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함으로 당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287일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마가복음에서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 즉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이룩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유대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강력하고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강력한 힘 있는 메시아와 동시에 고난받는 메시아 모습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유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저녁에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다니로 나가셔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때마침 무화과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던 주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믿음과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둘째, 믿고 의심하지 말라. 셋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넷째,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세 번째 포인트, 세금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예민한 정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포도 농부 비유에 이어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얼마 전 갈릴리까지 논쟁에 능한 대표 선수들을 파견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홈그라운드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누르지 않으면 그들의 기득권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감히 예수님과 논쟁을 하겠다고 달려든 사내들은 공회의 또 다른 대표 선수는 이렇게 또다시 공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님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세금 문제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더 느끼며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당시 유대에서 세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세금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부터 호적과 관련하여 이미 로마 제국의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시 로마인은 세금을 내고 호적을 해야만 그 호패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를 비롯한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이렇게 과다한 세금을 거둔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자주 현금을 나누어주고 빵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검투사들을 동원한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자국민에게는 관용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역으로부터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기 위해 그 지역 식민지인들을 고용했는데 이 로마의 세금과 관련해서 유대에 생긴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유대에서 세리는 창녀와 동급으로 죄인 1순위였습니다. 마태와 삭개오가 바로 이런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과다한 세금 쟁취로 인해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가난한 유대 민중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당장 로마 제국에 대한 반체제 인사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실 것입니다. 이 우문에 예수님께서는 현답을 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러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동전 데나리온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양아버지로 로마 제국의 청사진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 전체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 널리 통용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전에도 화폐에 자기 얼굴을 새긴 사람들은 종종 있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마음먹고 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정치인이었습니다.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 로마 전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화폐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매일 쓰는 돈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지 말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돈에는 대부분 그 나라의 정치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배운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문제보다도 예민한 정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명쾌한 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한 한 서기관에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기득권을 누려오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바짝 긴장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다가 예수님의 논리에 손발을 다 들자 이번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서기관다운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진지하게 임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려 했던 정말 괜찮은 소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사무엘상과 이사야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잘못된 종교 기득권에 합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서기관이 공부해서 알고 있었던 사무엘상과 이사야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자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시 유대인은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부딪히자 불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놀라운 지혜로 답하시며 쉬지 않고 참 진리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예수님께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된 한 서기관과 달리 많은 다른 서기관들은 그들의 어줍지 않은 짜투리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며 서기관들에 대해 일곱 가지 이유로 책망하십니다. 이는 287일 예수님의 논쟁 스페셜 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며 칭찬하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만연해 있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죄악이 행해지고 그것이 돌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까지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또한 288일 통습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주제는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까지도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네 명의 제자들 즉 두 집안 형제들이 그렇다면 세상 끝날의 징조는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며 특별히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공회에 잡히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세상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마다 대처할 말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회 2차 재판 때 협박을 받게 되고 3차 재판 때에는 채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재판 때에는 스데반이 처형되며 5차 재판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2차와 4차 재판의 모습을 예고편으로 미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장면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제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장면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세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지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과 재림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고 권세를 높인다 할지라도 모든 권세와 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믿고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므로 주인이 임무를 맡긴 문지기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호련히 돌아왔을 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선포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성도로서 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을 읽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최후의 사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유대 백성들은 신비스러운 이적을 행하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엄청난 환영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백성의 환호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의 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증인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번번이 깨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월절 이틀 전에 전체 모임을 통해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는 의견은 일단 일치를 보았지만 이번 유월절에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합니다. 결국 밀란의 우려가 있으니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결론짓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지지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외친 민중들에 의해 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번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 명절은 제사장 나라에서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로 지내시고 동시에 첫 번째 성찬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예식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원래 유월절 음식은 1년 된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후 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예식인 성찬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찬식의 뿌리가 되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월절의 성경 기록을 통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1500년 전인 출애굽 전날 밤에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둘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셋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넷째,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다섯째,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보낸 남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건 공동체들이 감격적인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여섯째,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일곱째,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시작한 지 1500여 년이 지나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어느 집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지키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광야 기도를,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289일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의 기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아람어 아바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인데 아바는 아들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아람어입니다. 마가는 아람어 아바와 헬라어 아버지를 함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쁜 공생의 3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도 가운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생애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둘째,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셋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넷째,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또한 인간이셨기에 곧 닥칠 그 큰 고난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주장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 어마어마한 큰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실 즈음 사내들인 공예가 파견한 사람들에 의해 마침내 예수님께서 체포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과정에는 가롯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일 그리고 한 청년이 배 혼이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도망하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다시 재판을 받으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하나 더 씌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을 속이는 자의 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네 가지 죄목을 씌워 백성들에게 퍼뜨림으로 그 당시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았던 것입니다. 한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때문에 빌라도는 로마 총독의 유월절 특사 카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면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런데 영악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빌라도의 이 생각까지도 충분히 예상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유대 민중들의 일부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또한 그들 틈에 선동자들을 앞장세워 무리들을 충동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합니다. 이것을 외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그들의 경제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로마 군인들에게까지도 큰 돈을 주고 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까지도 그들이 직접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로마 경비병들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산헤드린 공회는 전처럼 다시 그들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들은 생각 이상으로 큰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걸림돌이라 생각한 예수를 죽이기 위해 사용한 지출 내역은 대략만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롯 유다에게 준 은 30. 둘째,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칼과 몽추로 무장하고 출동한 큰 무리들의 수당과 야간 근로 특별수당. 셋째, 예수 재판을 위해 산헤드린 공회를 열 때 거짓 증언을 해준 많은 증인들에게 주어진 수당. 넷째, 헤롯과 빌라도에게 건넨 거액의 뇌물과 십자가 처형 비용으로 바친 정치자금. 다섯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빌라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주기 위해 동원된 유대 민중들 전투수당. 여섯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놀라 대제사장을 찾아온 경비병들에게 준 거액의 돈. 일곱째, 예수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 모였던 회의비, 기타 비용 등.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데 큰 비용을 지출했던 산헤드린 공회는 유월절 직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칠 거액의 헌금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을 모두 비웠던 것처럼 오순절을 앞두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을 비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찢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까지도 비밀리에 감쪽같이 꿰매는 작업을 하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난한 요셉의 헌신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부자 요셉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계시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서 마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쓴 것은
이 두 사람이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서에 등장하는 루포가 마가복음의 루포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마가는 골고다길을 보다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이곳이 해골 곧 골고다가 된 것은 시체가 많이 버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골 모양의 언덕이어서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곳을 부르는 갈보리 역시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 칼바의 파생어 칼바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저에서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는 약 1.5km의 길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즉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주제로 한 그림과 음악 등 많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의 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줍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도 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요셉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면담을 신청했다고 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아무나 만나주지 않겠지만 요셉의 면담 신청은 바로 수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부자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준 것을 보면 요셉의 재물이 이 일을 가능케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미녀가 석류를 진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총독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니 말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불쾌해합니다. 그런데 부자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난한 요셉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다가오는 오순절에 일어날 새 방언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가운데 세 번의 나타내심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헌신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부활을 맞이한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두 제자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남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도마가 의심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셋째,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열한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오순절에 일어날 새 방언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위대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죄책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결국 불같은 열정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담대히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원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열한 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자들을 믿어주시며 명하시길 인간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하려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의 능력을 주신다고 덧붙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